So here, 네, 무지외반증 그리고 족적은 만념. 집안지시아래 족 적은 망념.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오기 전까지는 한 5, 3분, 5분, 15분 걸어가면 여기가 땡겨서 걷질 못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의 원인, 잘 들어오시 원인은 안찌엔 이렇게 땡겼을 때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약하고 여기가 딱딱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이 근육을 쓰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생기면서 이쪽 근육의 퇴보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신경이 통증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런 상태로 고쳐주고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말랑말랑하게 고쳐주는 것이 치료입니다. For 지벤모나테 바이 미엄네, 전 제모나테? 질문하죠. 야, 10개월 전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디슈멜진, 에스데 베안들룽 션 수분듣네? Nach der dritten Behandlung keine Schmerzen mehr. 야, 20년 동안 아팠던 통증이 세번 치료하고 나서 여기가 없어졌습니다. 비스에 젠 모나테 니 비더게 컴. Nie wieder gekommen. 10개월 동안 다시 여기가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아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토페드 정형외과에서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여기 이게 스프링 작용이 없어집니다. 이. 그래가지고 할부시아 슈베이트 크니슈멜제. Halb Jahr später nicht mehr laufen. 6개월 지나고 나서 양쪽 크니에 염증이 생겨지고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자, 여기 보십시오. 아.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스프링, 휘더, 스프링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나게를 딱 쏘쭉 뿌리면은, 이게, 휘더가 스프링 작용을 못하니까 걸어갈 때마다 이 충격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마모 관절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걸 없애놓으면은 이게 약해가지고 다시 또이 문제가 생겨지죠. 그래서 이 치료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어디를 치료하는가. 이걸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힘이 세져야 합니다. 이게 힘이 세지게 하는 방법은, 자, 요뼈 위로 한 15분 마사지를 해주는데, 여기 오면 여기 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쟤는 인대의 고질지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이걸 컨트롤해주는 신경입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한 10분 정도 이게 오래된 사람이니까는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래, 요 전체가 15분 정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보면 지금 이제 건강해져서 이 힘이 무지하게 세지고 여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죠. 여기가 딱딱하고 여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굳은살이 단단했는데 지금 굳은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가지고 다시 근육과 조직이 챙겨지고 이 힘이 세집니다. 땡겨 있는 찌엔 이 힘은 여기 있는 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 여기를 하고
2, 3분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세게. 그리고 이 밑으로 가면 여기가 왜 돼? 물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누르면 쑥쑥 들어가죠. 이게 물이 차있는 겁니다. 이걸 또 풀어주고 억지에. 그러면 이 힘이 엄청납니다. 항상 자극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테스트를 해서 힘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합니다. 이 힘이 되면은 바른 곳을 제대로 찾아서 누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이건 되게 아픕니다. 족저근 망염에는 두 가지 통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가서 생기는 통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생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세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서서히 해줬다가 그리고 나서 이 힘이 엄청나게 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엄청나게 세고 그러면 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와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또 치료를 하고 그래도 힘이 안 들어갈 때는 여기를 한 5분 정도 치료해 주게 되면 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를 조절해 주는 신경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신경이 고장나면 무릎이 항상 보세요. 무릎이 항상 이런 상태입니다. 이 무릎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른 뒤에 알라게 하베 이 깔창이 도리어 무릎 관절을 고장 내트려서 온몸에 고통을 만든 것입니다. 경추까지도 고장 났습니다. 지금 이걸 빼버리고 신발 슈눈버 비필눈버 그래서 이 신발이 5위로 받칠수록 4번이나 더 큰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2, 3cm 이렇게 여기가 한 2, 3cm 앞에 되고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다시 병이 근본적 원인 구두, 깔창, 제거 그리고 치료로서 완쾌되면 다시는 병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glücklich, sehr glücklich, vielen, vielen Dank, Herr Kim. 행복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현 씨.